I've been thinking about you. 아무리 거기 흔들어도 난 이 생각만 하고 있어. 제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건 일단 유산균을 먹거든요. 맨날 진짜 좋아요. 정말... 울트라 플로라 프로파이브 그 박에스더 이에스더 누구시죠? 뭔 에스더 그분 알죠? 그분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거거든요. 아침에 따뜻한 물이랑 유산균을 진짜 맨날 챙겨 먹어요. 놓치지 않을 거예요. 찬물 조금. 너무 뜨거우면 유산균 먹을 때 못 먹어. 물 너무 뜨거워서. 따뜻한 정도. 살짝 뜨겁네. 화장실을 잘 가려고 먹기보다는 노래를 잘 가려고. 원래는 화장실 더 자주 갔어요. 안 좋게 배가 막 엄청 아파서. 근데 이거 먹고 진짜 건강해진 느낌? 장이? 진짜 달라요 이게.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아프지 않다? 그리고 화장실 잘 못 가는 사람들은 잘 갈 것 같아요. 사람마다 괜찮은 느낌이에요. 전 추천해요. 짱. 엄마가 여행 갔는데 김치찌개를 무슨 한 솥을 끓여먹고 왔어. 내년까지 먹겠다. 감사합니다. 아! 너무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왜 항상 안 먹을 때 뭘 보려고 하면 배터리가 없지? 아! 왜 그런 것이야? 물병으로 되는 거야? 시야 포기. 나가기가 시간이 애매해서 영상 편집을 좀 하다 가려고 합니다. 제가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거거든요. 탐닉. 프랑스 작가고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아직 다 읽진 않았지만 자기가 직접 겪은 일, 그런 일을 주로 쓰는 작가님이어서 읽어보면 사랑에 대한 그 뭔가 사랑과 그 성... 알죠? 지금 찾아보니까 판매량이 2748% 상승인데 이게 가능한가요? 2748%? 어쨌든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도 안 먹었어 엄마? 근데 필요한 걸 다 담아. 길이가 너무 길어서 내가 지금 자른 거거든 그냥? 근데 아래에 내가 이 길이는 딱 괜찮아 잘라서. 근데 이거를 뭐지? 이게 뭐야? 가위로 잘랐으니까. 이거 아래만 정리해 줄 수 있나? 그냥 깔끔하게? 그러면은 더 짧아지지? 상관없어. 근데 애초에 길게 내가 잘랐어 그냥. 이 사람 왜 그렇게 새 옷을 그래? 이렇게 드라이를 맡기러 갑니다. 현금 없어? 나 현금 있는데. 얼마 있어? 10,000원. 그건 나도 있다며. 나 겁나 많은 거지. 현금 안 쓰니까 아, 배 아파. 10,000원. 다녀와. 한 11만 원이고. 다녀와. 너한테 전화하면 되지. 어. 계산할 때. 어. 에이.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기존의 제로페이 결제 방식과는 좀 다른 비대면 결제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. 저는 주로 이 결제 방식을 뭐 포장 주문을 할 때 사용하거든요.
비대면 결제 가능 매장이 이렇게 쭈르르 뜨는데 이 중에서 제가 원하는 매장을 검색하고 결제창 하단에 전달 메시지 칸에 메뉴를 적고 바로 결제까지 딱 마치는 거죠. 진짜 편리하겠죠.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종종 부모님이 식사하시는 자리를 결제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제가 그 자리에 굳이 가지 않아도 그 가게에 굳이 가지 않아도 그 가게가 제로페이가 가능한 가게라면 핸드폰으로 결제를 대신 해드릴 수 있겠죠. 밥을 사드릴 수 있겠죠. 물건을 주문할 때 전화로 또 주문하고 어플로 계좌이체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주문과 결제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생각한 비대면 결제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세요. 진짜 좋답니다.